오늘은 알아차림과 판단, 판단의 오류. 알아차려서 얻은 지식은 바른 지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내리는 그런 여러 가지 판단들이 있는데 이 판단들이 왜 오류인가, 왜 잘못된 것인가, 라는 것을 불교 논리학을 공부해 본좀 책이라도 읽거나 공부해 본 사람 있나요? 손 한번 들어봐요. 내려보시고. 다른 분들은 불교 논리학 책도 안 읽어봤어요? 잘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어떤, 신체의 움직임을 계속해서 알아차리는 거죠. 알아차리게 되면 각 신체 행동들이 연결되어 있지 않고 조금씩 조각난 것들이 붙어 있는 걸 알게 돼요. 우리가 발을 한번 움직이는 데에도 여러 개의 의도와 여러 개의 움직임이 시리얼로 합해서 움직이는 것이지 단한 번에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숨을 쉴 때도 여러 번의 숨을 들이쉼과 여러 번의 그 배의 움직임이 있고 숨을 내쉴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그 단층으로 쪼개져 있는 것을 사람들은 뭐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로 묶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하나의 이름으로 묶어서 말하고 싶은 그런 인간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의 단어로 묶어질 수 있는 게 뭘까요? 스님. 그리고 짐승이 아니고 사람.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만약 비구, 하나의 단어로 묶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단어로 묶어버리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인식을 할 때에도 그렇게 해버려요. 원래는 하나의 파편들을 보는 건데, 우리가 대상을 인식할 때, 그 파편들을 하나로 묶어서 인식해. 사실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스님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몸의 상태, 그다음에 성격. 스님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몸의 상태와 성격.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건 그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특수성이라고 그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과를 먹을 때 우리는 A라는 사과의 맛을 느낄 뿐이에요. 그 다음에 B라는 사과를 먹으면 똑같으나요? 조금 달라요. 모양이 똑같은가요? 달라. 모양도 다르고 맛도 다른데 이름은 뭐예요? 사과야. 이거 문제 있어요? 없어요? 현문. 문제가 있어요? 그럼 사과라는 이름을 버려야겠네? 자,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편리해. 편리해서 사용하지만 정확하게 맞는 건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서 정확하게 맞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자각을 해야 돼.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 그걸 진리로 생각해. 그래서 이 지금 내가 말한 이 용어를 불교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보편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유니버설이라고 그래요. 보편 언어라고 하고, 그것을 다른 말로 속죄라고 그래. 연결이 되나요? 속죄. 그 속죄라고 하는 단어는
그거는 어떤 구체적인 특수성에 비교해 보면은 옳지가 않아, 오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죄를 사용하기를 원해. 무엇 때문에? 편리함 때문에. 그러나 정확하게 따지자면 그게 맞아요, 틀려요? 그게 틀려요. 자, 이것이 우리가 사물을 판단하는데 맨날 이 짓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저기를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어떤 사람 어떤 사람으로 구분해요? 나한테 좋은 사람하고 싫은 사람, 나한테 이로운 사람하고 그 다음에 해로운 사람, 그 다음에 나한테 빼고 좋은 사람, 나한테 하면 굉장히 착한 거야. 나한테 빼버리고 그냥 좋은 사람, 나쁜 사람으로 구분을 해버려. 그래야 안 그래요? 사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걸 조금 더 확장하면 나한테 좋은 사람, 나한테 나쁜 사람이야. 자, 그런데 내가 좋은 사람이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실제로는 나쁜 사람일 수 있고, 나쁜 사람이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실제로는 좋은 사람, 나한테 이로운 사람이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실제로는 나에게 해로운 사람, 그 다음에 나에게 해로운 사람이라고 판단을 내렸는데 실제로는 이로운 사람이야. 자, 그러면 이 판단들을 어떻게 씌워먹을 수 있어?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되나? 판단을 어떻게 하고 살아야 될까? 판단을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냥 머리 깨지면서 살아야 되는가? 판단 잘못했으면 그것도 지 몫이지. 그렇게 살아야 되나? 안 하는 게 원론적으로는 좋은데 안 하고 살 수는 또 없잖아. 그러니까 머리 터지면서 살아야 되는 거지. 판단 잘못해서 그것에 과부도 받고 몸으로 다 이제. 그래서 머리가 안 좋으면 뭐가 고생한다고요? 팔다리가 팔다리가 고생하는 거예요. 자, 이 판단의 문제. 이 판단의 문제를 우리가 수행하면서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런 것인가 답이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말하기를 바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정확하게. 정확하게 말해야 사람들이 납득을 하지. 어스무리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납득을 못 하거든.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에요. 시미스님, 네. 어떻게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양족에 보이는 것에 벗어나면 판단하는 생각 없이 없어진 겁니다. 판단하는 생각 없이, 판단 없이 산다? 네. 판단 없이 살아야 된다? 다 일리는 있는데 아주 완전히 그 사람들에게 설득력은 있지 않아요. 일리는 있는데 할 수 없네. 이때는 현문수님이 질문을 놓쳐가지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질문을 놓쳤다고? 네. 어떻게?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질문하신 걸 놓쳐서 난 또 이런 식으로. 자, 이게 짧은 질문이 아니라서. 자, 우리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 다음에 이로운 사람, 해로운 사람, 좋은 것, 나쁜 것이라고 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사는데, 근데 이 판단들이
뒤집어진 판단일 수 있어요. 실제로는 좋은 것이 나쁜 것이고 이로운 것이 해로운 것일 수 있어. 자, 그러면 자 우리는 판단을 하고 사는데 이것이 서로 상반되는 반대되는 그런 판단을 하고 산다면 우리 인생은 망하는 거지. 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판단을. 좋다고 생각한 사람이 나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거는 이제 제가 그 사람의 의도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하고 좋은 사람이라고 앞서서 결정해버린 문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도 먹물이 너무 늘었네. 먹물이 빠져야 되는데 좋으면 좋다고 알아차리고 싫으면 싫다고 알아차리고 이로우면 이롭다고 알아차리고 해로우면 해롭다고 알아차려서 알아차림과 이해의 시비를 분리를 시키라. 이게 초점이다. 누가 더 나갔어? 스님 먹물이 많이 들었어. 그러니까 공부 많이 안 해도 돼. 자, 그래서 우리는 판단은 판단이 하게 놔둬요. 놔둬. 이거는 여러 생의 업이 꼬인 거라서 그거를 하라 마라 하면 얘들이 말을 안 들어. 얘들이 말을, 이 생각이 말을 안 들어. 이 생각은 기계적으로 일어나는 거라서 업에 의해서. 근데 우리가 다만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알아차림. 알아차림을 해서 그거는 그거대로 쳐다보고 알아차림을 해서 나라도 참 마음이라도 무사하고 안전하게 그런 것에 물들지 않게 알아차림을 해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스님은 이해가 됐는가? 아, 그게 이해가 됐어? 그래서 알아차림을 해서 알아차림의 대상과 알아차림을 분리하는 것이 선종에서 말하는 견심이라. 요게 되면 견심이야. 마음을 본다라고 하는 것. 선종에서 말하는 마음은 이 시비, 판단, 그 다음에 이해, 이 마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마음은 선종에서 뭐라고 그래요? 염심이라고 얘기해. 관심론에서, 달마 관심론에서 그건 염심이라고 그래. 염심을 정심, 청정한 마음으로부터 분리하면 그거를 관심론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걸 견성이라고 그렇게 말한다라고 써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선종에서 말하는 거하고 초기 불교에서 말하는 거하고 이파사나하고 결론이 어떻게 같아요? 비슷해요? 멀어요? 결론이 같은 것으로. 그래서 불교의 모든 수행이 지향하는 바는 동일한 곳을 향하고 있어요. 근데 오해하고 작정하고 보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작정하고 그렇게 달려들면 이 사람을 틀렸다라고 처음부터 작정하고 달라지면 아무리 진실을 얘기해도 그게 틀린 거야. 한번 시어머니한테 며느리가 밉보기 시작하면 아무리 잘해도 그래도 다 안 좋게 이제 남편한테 잘하면은 여수 같은 여자고 남편에게 잘못하면은 남편을 이용하려고 한다고 뭐 잘해도 안 되고 못해도 안 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종파를 작정하고 넘기려고 하면은 별 수가 없어. 근데 왜 작정하고 다른 종파를 무시하려고 할까요?
내 것이 최고라고 하는, 내 것이 최고라고 하는 생각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아상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의 기본, 유신견이 정리가 안 된 사람이 그 수행단체를 이끌면 이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초기 불교와 설일체부, 중간 유식, 그 다음에 밀교에 이렇게까지 그 결과, 수행의 결과는 동일한 것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 알아차림과 알아차림의 대상으로부터 분리하는 것, 이게 이제 오늘의 그 키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이제 다양한 각도에서 수행을 했는데, 오늘은 포인트를 어디에 두는가 하냐면, 알아차림의 대상과 알아차림. 자, 알아차림의 대상은 첫 번째 뭐가 있어요? 자, 우리가 실제로 수행을 할 때, 경행을 할 때, 알아차림의 대상은 뭐가 있어요? 발의 움직임, 그리고 닿을 때의 무엇에 대한 느낌? 지수화풍에 대한 느낌. 자, 이 두 가지는 다 뭐에 해당해요? 색과 수에 해당해요. 아, 식은 다른 거지. 색과 수에 해당하는 거. 자, 색과 수는 알아차림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알아차림, 알아차리는 마음과 알아차림의 대상은 달라요. 자, 이 색과 수가, 수에 대해서 필요한 것은 뭐가 필요하죠? 식이 필요하죠. 자, 식이 필요하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식마저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유식을 공부한 사람은 이 식을 다시 알아차리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자증분이라고 그래. 자증분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그 식은 견분이라고 하고, 처음에 우리가 알아차릴 때는 견분이고 다시 그것을 대상화할 때는 자증분이 되는 거예요. 상분은 뭐예요? 그러면은 이제 견분의 대상들이에요. 견분의 대상이 오온 가운데 뭐가 있어요? 색수상 행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붙이고 그 이름을 붙이는 것도, 자, 무엇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죠? 들음, 미름, 다음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 이름을 붙인 거에 대해서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발을 들으려고 함, 발을 밀으려고 함, 그 다음에 닿으려고 함이라고 하는, 배가 숨을 들이쉬려고 함, 그 다음에 숨을 내쉬려고 함, 숨을 멈추려고 함, 이 모든 의도들도 무엇의 대상이라고요? 알아차림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색, 수, 상, 행, 식 전부가 무엇의 대상이라고요? 알아차림의 대상이 되고, 그리고 그 대상으로부터 분리되고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거죠. 대상으로부터 분리되고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자, 이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분리되고 자유로워지고 그 아는 그 놈을, 그 아는 상태를 아는, 그 아는 상태를 그 아는 마음, 이제 이 아는 마음으로 조금 더 몇 번 암, 암이라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발을 들음, 들으려고 함, 들음, 밀으려고 함, 밀음, 이것을
밀려고 하는 행위, 밀려고 하는 행위에 대한 느낌, 믿음, 이 세 가지를 암으로 몇 번 재우치면서 그것을 아는 마음을 환히 쳐다보고 다시 행위로 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알므로 조금씩 또 강조의 포인트를 두는 그런 알아차림을 해야 돼요. 지금 이 강의를 바깥에서 처음 들어온 사람이 들으면은 머리가 복잡해서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려울 거예요. 뭐 어떻게 하는지도 저걸.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내가 얘기하는 것을 듣고 되다가 안 되다가 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죠. 자, 2박 3일 만에 이 정도의 상태가 됐으면 만족해요, 안 해요? 응? 2박 3일에 이 정도였으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따라와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 저기인데 저쪽에 저 바깥에서 풀 베고 있죠. 그래서 지금 나가면은 소리가 너무 클 것 같아서 이쪽 창문을 다 닫아버리면 소리가 적게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저 경행하려고 했는데 저 소리가 좀 시끄러울 것 같아서 여기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경행하고 싶어요? 저기 그 흙길을 발바닥으로 걸으면서 좋기는 좋아. 아, 저 밑으로 내려가면? 밑으로 내려가면? 그러면은, 자, 나가서 발바닥으로 흙길을 걷고 경행하고 싶은데, 난 손 들어봐요. 오, 대부분이네. 환기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나가려면 지금 나가야 돼. 해 뜨면 저기 하니까. 자. 가만히 있어봐. 신발을 어떻게 할까? 신발을 신고 어느 부분에서 벗어야겠다. 그죠?